우야, 이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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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자. 뭐야, 이거. 날씨 덥다서 진짜 한 번씩 해보자. 선풍기도 켜고. 날씨가 너무 덥다. 사실은 좀 일찍 왔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오늘 기온이 37도까지 올라가면서 낮에는 조금 그늘에 피했다가 이제 해가 앞에 산에 살짝 넘어갔습니다. 이제 막 자대 올라와서 낚시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찾은 곳은 경상권에 있는 수초가 가득한 연도 있고 부들도 있고 갈대도 있고 어리연도 있고 심지어 부평초까지 있는 수초가 가득한 지도지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또 작업을 해놨고 케미를 바로 끼워서 해야 되겠다. 사실 이곳이 그 예전에 새우하고 콩이 굉장히 잘 듣는 저수인데 요즘에 사람들이 그 낚시를 떡밥 낚시를 하면서 떡밥 낚시와 옥수수 낚시를 하면서 여기도 지금은 그 떡밥과 옥수수의 입질 빈도수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 물론 샤알 면에서도 뭐 떡밥이나 옥수수나 새우에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떡밥을 이용을 해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떡밥을 하다가 뭐 입질이 있는데 샤알이 영 적으면은 뭐 생미끼도 사용을 하고 옥수수도 사용을 해보고 일단은 떡밥으로 그 찌가 서 있는 곳에 집어하는 형태로 낚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꼭 주물러서 바늘에 오래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 바쁘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조금 기다렸더만 낚시를 조금 바쁘게 해야 되겠다. 지금 이 시간에도 기온이 한 34도까지 됩니다. 날씨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늘 찾은 것은 연밭형 저수지입니다. 그 이곳을 찾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막 최절정기의 여름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다른 저수지는 수온 자체가 굉장히 높은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연잎이 차각막 같은 역할을 함으로 해서 수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곳입니다. 부모들의 활성도가 괜찮을 만큼의 그 수온을 유지해서 오늘은 그 한여름에 연밭 저수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해가 굉장히 뜨거울 때는 수심이 조금 깊은 곳을 선택하는 게 맞는데 오늘 제가 같은 경우에는 보기보다는 앞쪽 수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앞쪽에 수심이 연밭 초입에도 그 제일 바깥쪽에는 수심이 뭐 60, 70 밖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안쪽에는 수심이 1m 50 이상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연밭 밑에, 연꽃 밑에 그 은신에 있는 붕어 아무래도 해가 떨어지고 나면은 붕어들이 먹이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붕어들이 활동하기가 제일 좋은 수심이 그 1m에서 그 1m 한 50 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m 50근에 연밭 밑에 찌를 세웠습니다. 아, 날 덥네. 제가 조금 짧은 데가 필요한데 낚싯대를 나중에 하다 안 되면 바꾸지. 좀 더 조금 더 올리라. 오, 막 든다 든든. 자, 자, 오. 지금 저 6번 때. 오, 낚싯대는 2.6하입니다. 연밭 사이에서 지금 이쁜 붕어 한 마리 나와줍니다. 뭐 어느 정도 샤리고, 어이구 이쁘네. 8치가 조금 넘는 샤리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밭 특성상 그 대는 조금 짧은 데 위주로 편성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연잎 밑에 그 찌를 세우기 때문에 구태에 뭐 긴 데가 필요치 않았었고 연잎 사이에 그 작업을 했고 바닥에 수세미풀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세미풀을 그 인위적으로 작업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초가 확 쫙 몰리면서 바닥이 두 번, 세 번 정도 던져야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바닥이 자꾸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잠깐 산림망에 보관했다가 아침에 방생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밭에 총 10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짧은 데는 2-4대부터 긴 데는 30대까지 총 10대를 편성했습니다. 그 제일 좌측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고 마름하고 연하고 사이에 연한 쪽에 가까이 붙였습니다. 수심은 한 70cm 정도. 그 외에 전부 연잎 밑쪽에 이쁘게 작업을 해서 찌를 세웠습니다. 오늘은 뭐 연밭 특성상 짧은데 2사대부터 해서 긴데 30대까지 총 10대를 편성을 해서 낚시를 해봅니다. 바닥에 작업을 안 하면 바닥에 수세미풀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일단은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로가다 던지면서도 걸리는 게, 잘 내려가지 않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 번 투척을 하더라도 작업했는 공간, 부부들이 올 수 있는, 회의할 수 있는 자리에 찌를 세워보겠습니다. 지금 미끼를 떡밥에서 옥수수 교체해서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밤이 조금 늦어지면, 밤이 깊어가면은 그래도 떡밥보다는 옥수수가 조금 큰 게 나올 확률이 있어서 일단 미끼를 한번 바꿔봅니다. 얼굴 한번 보자. 나오네. 자, 정적을 깨고 한 번에 나왔습니다. 8치가 넘는 토종붕어, 연밭붕어 한 번에 나왔습니다. 역시 연밭붕어답게 채색도 굉장히 짙고 힘도 제법 맛있습니다. 아까 떡밥을 하다가 조금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옥수수로 미끼를 바꿨는데 지금 시간이 11시가 다 됐습니다. 늦은 시간에 11시 다 돼서 한 마리 더 나와줍니다. 또 6번. 자, 찌를 막 연밭이라서 물고 막 내뺍니다. 이거 힘 좀 쓴다. 제법 쉬어야 되는 모양인데. 어디 갔노? 수초에 파묻힌다. 자, 나옵니다. 오우야, 잘 된다. 여름이 수세미풀을 딱 안고 오네. 눈이 수세미풀에 딱 가려서 꼼짝을 못 한다. 오우씨. 오우야, 이거. 우와. 자, 뭐야, 또. 자, 오늘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야, 샬 좋다.
오, 샤 넘넘합니다. 자, 야, 샤 좋습니다. 그 정면에 6번 대입니다. 초저녁에 입질 받았던 그 대인데 지금 시간이 그 새벽 1시입니다. 새벽 1시에 기다리는 보람이 있습니다. 이건 뭐 한 30한 7, 8원 돼 보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우 좋다. 시간 좋습니다. 늠름합니다. 역시 연밥보다께 채식도 짓고 그 몸통도 진짜 강인하게 생겼습니다. 자, 한번 보자. 얼마나 나갈랑가. 야, 나 되게 큰 줄 알았는데 샤리 35밖에 안 나갑니다. 35. 저도 사실은 자 고기가 그 조금 그 연밭이 좀 듬성한 쪽으로 좌측 우측으로 먼저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연이 빡빡하게 밀집해 있어도 이런 붕어들은 그 연밭에 연 줄기를 헤집고 다니면서 그 밀린 것 같은 그런 지역을 파고들었네요. 지금 저 인위적으로 바닥 작업을 했고 바닥 작업하면서 안에 수세미 불을 굉장히 많이 걷어냈습니다. 그 바닥 작업을 그 열심히 한 덕에 지금 이런 좋은 부분을 만나볼 수 있네요. 어우 35cm 좋습니다. 자 일단 킵 보관했다가 자, 날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아침 날씨를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어제 낮에와는 달리 아침 공기가 굉장히 상쾌하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아침 날씨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여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좀 밤늦게 되는 그런 저수지인데 뭐 붕어 특성상 아침에 동클 때 오전에 또 많이 움직이니까 뭐 한번 기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은 예쁘게 잘 서 있다. 붕어 한 마리 나옵니다. 아침에 아따 이쁘다. 이놈아 이쁜 놈이 한 마리 나와주네요. 자 아침에 첫 붕어입니다. 7시 되는 예쁜 붕어입니다. 연밭 붕어답게 입도 참 크고 채색도 좋고 늘씬합니다. 아침에는 요 작은 놈들이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아무래도 큰 놈보다는 그 적은 게 먼저 나와주네요. 자, 이런 게 나와다 보면 뭐 또 큰 것도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연밭에 이제 햇볕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지금 제 머리 위, 바로 위에도 그 해가 쨍쨍하게 떠 있고요. 아침 낚시를 해보는데 그 해가 들어오니까 연밭 사이로, 옛잎 사이로 해가 들어오니까 지금 잔챙이들만 움직입니다. 찌막 까딱까딱 끓이고 올리지도 못할 아주 작은 잔챙이 부모들이 붙었어요. 지금 한여름철입니다. 지금이 그 7월 말 8월 초고 연중 최고 더운 그런 시기입니다. 어제도 37도, 오늘도 37도 이상 올라간다고 하니까 더 뜨거워지기 전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에 들어와서 작은 붕어와 허리급 붕어 뭐 한 서너 마리 낚았는데 오랜만에 연밭에서 낚시를 하면서 충분히 좋은 입질도 보고 좋은 붕어도 만났습니다. 오늘은 기분 좋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멋진 곳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